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연금은 절대 이거를 수익성의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때 받아서 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겠어. 주식시장이고 그렇고 세상은 모두 임의적인 쇼크를 다 이루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연금이 있는 이유는 개인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해체해주기 위해서 연금을 만든 것이지 개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나의 수익을 좀 극대화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주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금을 가지고 갬블을 하지 마라, 자기의 목숨을 두고 갬블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5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이게 팟빵 통해서 오디오로도 나가고요. 또 유튜브 네. 통해서 비디오로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는데 네. 그 비디오 뭐 인기 클립들을 보면 또 우리 시대를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보면 희한하게 100만 조회 되는 몇 콘텐츠들 가운데 네. 많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거기 두 개나 은퇴 네. 이쪽으로 있단 말이죠. 그게 왜냐면 네.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다 중요하죠. 투자, 네. 미래 이런 게 다 중요한데 노후, 은퇴 이거는 아주 냉엄한 현실이잖아. 이걸 네. 잘못하면은 그냥 추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절박감 네.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은 다 노후 은퇴로 네, 다 이렇게 네. 깔때기처럼 모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최종 답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예.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이분과 함께 예. 100만 조에 한번 또 노려보겠습니다. 은퇴 문제에 관한 명가죠.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예. 네, 여기 김경록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고도 뭐 참 내용이 좋은데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김 대표님을 그런 식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 띄엄띄엄 아는 거예요? 또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전통 인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김경욱 대표님 뭐 여러 번 출연하신 것도 아니고 팬이 아주 많으신 것도 아닐 텐데 아니, 우리 3프로TV나 그런 거지 네. 사실은 이 금융권 특히 이게 물론 그렇지요. 중에서는 거의 핵인싸. 아, 이거 또 힘들게 해주시네. 자, 그래서 왜 그럼 도대체 우리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은퇴나 아니면 뭐 퇴직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혹시 보시는지 요거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전부터 계속 이쪽 방송도 하고 글도 썼는데요. 네. 최근 한 6개월, 1년 사이에 이 관심사가 좀 많이 폭증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심화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걸 계기로 지금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은퇴 대열에 접어들게 되니까 이런 네. 관심이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시장이라든지 경제 변화, 뭐 그다음 노동 시장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겹쳐서 갑자기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예, 분들이 저도 이제 최근에 느낀 게 네. 저도 처음에 이게 저 3프로 신과 함께 나올 때는 정말 이게 생뚱맞게 투자 쪽 이야기 하는데 무슨 또 내가 은퇴 쪽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나오면서는 되게 긴장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긴장하지 마세요. 네. 자, 근데 이 사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거에 뭐 이미 뭐 10수년, 네, 20, 네. 20, 30년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특별한 질병이나 아주 특별한 사고 아닌 이상은 대체로 뭐 평균 연령 뭐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대체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뭐 퇴직하고 한 몇 년 정도 충분히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변수라는 게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리스크나 어떤 변수 같은 게 이 고령화 사회에 좀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이게 저는 고령사회의 제일 리스크가 뭐냐면은 네. 수명이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게 그걸 예상할 수 있으면은 별로 큰 리스크는 아닙니다. 예를 네. 들어 우리가 내가 95세까지는 거의 99% 그 정도까지 살고 95세 이상 살 확률이 1%다. 네.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조금 절약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내가 도대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앞으로의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피부로는 와닿지 않았는데요. 네. 제가 가만 수명의 편차,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명의 편차가 최근 한 5년 이 정도면서 그 편차가 되게 커졌습니다. 잘 못 맞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바이오메디컬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은 인간 수명의 한계는 아무리 해봐야 115세 정도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오브레이트 그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세를 찍었거든요. 천세? 예, 이 사람은 1000살까지 살 수 있다입니다. 아니 무슨 대왕 폐하 천세 만세 뭐 이겁니까? 이제 유발 하라리도 이제 네. 호모데우스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영생을 추구한다는 영생? 거예요. 예, 이제 1000살 같으면 거의 영생인데요. 네. 우리도 그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서 주문 실수로 한번 잘못 찍으면은 네. 꼭 그 가격은 또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천사를 누군가 한 명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네. 사실은 2005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했고 지금 천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먼드 커저네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다양한 발명가이기도 하고 지금 73세인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유명한 네, 커저와일. 네. 예, 예. 그분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이제 영양제를 100알씩 이렇게 먹고 1년에 영양제 드는 비용만 한 10억 원 든다고 그러는데 약간만 10억 원이래. 예, 예. 영양제를 100알을 먹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영양제 소화하는 소화제 따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솔직히 이제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약간 의심이 좀 있는 편이라서. 어떤 의심이요? 아니 그 이제 약을 여러 개를 먹잖아. 네. 어떤 분 뭐 제 친구들도 보면 거의 영양제 종합 비타민 내 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있잖아. 네, 좀 열 알씩 막 먹어. 그래서 야 그게 화학 약품인데 네. 네 몸에 들어가서 화학 합성을 어떻게 할 줄 알고 그걸 각기 처방을 다 받아가지고 먹냐. 그게 한 사람이 처방해 준 것도 아니고 그건 아주 엄청 위험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봤거든. 네. 그런데 안 먹었어요. 네. 야, 근데 같이 운동을 하면 얘는 혈기 왕성한 거야. 차이가 나는구나. 최근에 저도 여섯 알씩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섯 알을 흡입하는 그 전달 물질이 중요하거든. 흑삼전탱. 네. 흑삼전탱 아니면 내 몸에 좋은 옮기나. 그걸로 먹고 있지. 네. 레이먼드 커저와일이 이렇게 이제 먹고 있는 이유가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네. 10년 더 사는 게 자기의 수명을 50년 이상 이렇게 길게 해줄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10년을 더 살면 예, 예. 그 왜냐하면, 10년 사이에 뭔가 또 기술이 그렇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명이 점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 그게 이제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더 수명이 길어지는 게 네. 나중에 자칫하면은 이게 한 50년 수명을 더 길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사망을 했는데 최근에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수명이 많이 길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을 한 2, 3년 혹은 한 1년 일찍 걸렸느냐 늦게 걸렸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10년, 20년이 차이가 아~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1990년대 암 걸린 거하고 예. 20몇 년도에 암 걸린 거하고 완전 다르죠. 예, 예, 예. 최근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차이로 그것도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치료도 계속 예, 바뀌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수명의 불확실성을 크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네. 그냥 90살에 거의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별 어려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자칫하면은 뭐 운 좋으면 어떤 사람은 운 좋으면 어떤 사람은 재수 없으면 뭐 네. 이렇게 되면은 한 120, 130살까지 만일 살게 된다면은 재수 없으면 120. 수명의 편차가 무지무지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보는 제일 큰 리스크는 수명의 편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평균을 이야기하는데
평균과 분산이 지금까지는 거의 일정했는데 이제는 평균도 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분산이 아주 아주 커진다는 것이고 그 분산 커지는 것을 전문가도 서로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이제 네.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노후 설계를 할 때는 이전에 서부 영화 보면은 저 멀리 병을 세워놓고 그냥 딱 그 병을 보고 총을 쏘는 게 이전의 노후 설계였다면은 앞으로의 노후 설계는 클레이 사격에 보듯이요. 이 클레이, 피전, 그 접시가 휙 날아가면서 그걸 따라서 이렇게 쭉 네네네.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격을 해야 되는 것이. 무빙 타켓이라고. 그렇습니다. 무빙 정확하게 타켓. 무빙 타켓이라는 것이 앞으로 노후 설계에 있어서 네.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그게 제일 큰 리스크이고. 고정값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레이 사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향후에 노후 설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원래 클레이 사격은 쭉 이제 땅소리 나면은 저 허공에다 쏴야지 맞잖아요. 움직이는 걸 맞춰야 돼요. 그럼 따라가면서 맞추면 네. 항상 뒷발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예, 예, 뭐 유럽의 귀족들이 이전에 이제 비둘기를 날리다가 요즘은 이제 그 클레이 접시. 예, 접시를 날려서 하는데 네. 그래서 총구가 저기서 클레이가 나오면서부터 총구가 쫙 따라갑니다. 네. 따라가고요. 보통 사격할 때는 이제 눈 한 눈을 감고 하는데 클레이 사격은 더 크라운 이런 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어깨 잡고 딱 눈 뜨고 이렇게. 3프로TV와 함께 성장할 컨텐츠 제작 인재를 모십니다. 영상 및 오디오 제작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한 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신인 제작인원 한 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쫙 총구가 따라가면서 쏘고 요즘 또 산탄총을 쏘지 않습니까? 이제 총알이 터지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총알도 산탄총을 쏘아야 되고 타겟도 무빙 타겟인 거죠. 그것도 빠르게 쫙 움직이는 것. 그것을 이제 따라가게 만드는 것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비유를 들자면은 이전에 지금 70대 80대 네. 이분들이 노후 설계를 하는 것들이 정지해 있는 물건을 사격하는 정도였다면은 앞으로는 클레이 사격처럼 무빙 타겟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노후 설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정식을 계산을 한다면 훨씬 좀 더 복잡해졌다. 예, 복잡해졌고 어려워졌습니다. 김경록 대표님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 분입니까? 왜요? 더 어려워지고 네. 이런 종목을 택하셨잖아. 아, 그래야 문제. 전문가가 또 필요하고. 아니, 당연하지. 어려운 아쉬운데 뭐 전문가를 네. 모시겠어. 어려워지니까. 아, 이게 무빙 타겟에 대해서 산탄총으로 쏴야 된다는 얘기는 뭔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 느낌. 분산 투자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비행기 같은 경우 할 때 레이저 추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무빙 타겟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이제 그 금융 상품이나 이런 이제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계속 것이죠. 계속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를 들어 무빙이라는 게 이제 수명이지 않습니까? 수명에 따라 이제 물가도 변화하게 되는데 수명의 변화에 타겟이라는 수명의 변화에 내 금융 상품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대충 이제 예전에는 고정 타겟이셨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내가 얼마면 내가 뭐 한 10년 동안 얼마씩 나눠 쓸 수 있겠다. 요게 예.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빙 타겟이 되면 언제일지 모르면 그냥 무조건 많이 모아놔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뭐 네. 일단 그 질문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무빙 타겟을 제일 잘 따라가서 맞출 수 있는 레이저 추적 장치가 달려있는 것이 그 공적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종신연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물가에 연동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 수명이 얼마나 길어지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연금을 지급해 주고 그렇다고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빙 타겟에 있어서의 제일 좋은 이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예. 예, 예. 물론 이제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게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그 근로자 워킹 파퓰레이션 그 인구가 줄어들 때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연금액을 좀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은 네. 연금액을 자동으로 좀 감액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과 같은 혜택이 있는 공적연금은 아니고 나중에 가면 좀 변하기는 하겠으나 네. 네. 그래도 그나마 그 무빙 타겟을 따라가면서 타겟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금융 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겟에 맞는 제일 적합한 것이 이제 이 연금 그 중에서도 민간의 종신연금보다는 이제 공적연금이 제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얼마를 얼마를 모아놨는가, 혹은 이제
내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전부터 이제 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저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되게 네.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질문을 하는 게 그것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인가 위험자산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저 강의 나가면은 많이 합니다. 그럼 다 갈려요. 뭐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분도 있고 위험자산이라는 금이요? 분도, 예. 대부분 안전자산의 대표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금을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금이 위험자산이거든요. 아, 그러기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금을 트레이딩하지 안전자산이면 금을 트레이딩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변동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금은 위험자산. 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걸 피난 갈 때나 안 그러면은 뭐 다 뭐 시장도 닫고 돈도 인출하지 못하고 할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때는 이 사람한테는 안전자산. 최고의 안전자산인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면 안전자산도 될 수 있고 위험자산도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노후에 우리가 자산을 모으고 노후를 대비할 때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파이낸스에서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캐피탈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이제 그 캐피탈에서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캐시플로우 놓은 것을 캐피탈로 만들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금 흐름을 자본으로 만들고 또 자본 자산을 현금 흐름 만들고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는 자산 관점으로 은퇴를 맞아요. 준비합니다. 네. 예. 지금도 다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얼마 모아야 되나? 맞습니다. 네. 어디 가면 꼭 물어보세요. 예. 얼마 있어? 얼마 예. 모아놨어? 예. 노후 대비 도대체 얼마 모아야 되느냐? 네.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데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2005년에 어떤 분이 나는 15년 후에 은퇴할 것이다. 해서 이제 막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때가 금리가 5%였거든요. 예금 금리가. 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이제 은퇴할 때 10억을 모아놓으면은 1년에 5천만 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고 모아놨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10억 원을 모아서 딱 은퇴를 하니까 1년에 1천만 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뚝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산 관점으로 보았을 때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을 지출하는 것은 플로우 현금 흐름이거든요. 우리는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10억 원을 모아놨는데 15년 동안 물가가 2%씩 오르면은 15년 동안 하면은 한 35% 물가가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지출 금액이 35%가 더 올라버렸는데 나는 그냥 자산만 생각하고 그걸 모아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네. 1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험사도 생명표가 다 변하지 않습니까? 네네. 2005년에 이분이 이제 은퇴 설계를 할 때는 내가 한 85세 정도 살겠지 하고 이제 해놨는데 15년 지나서 딱 퇴직을 하고 가만 세상을 보니까 85세가 아니라 내 부모님도 95세까지 사시는데 이거 나는 100살까지는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년이 더 길어진다고 그러면은 1년에 3천만 원 지출 금액이라면은 그렇지. 15년이면 4억 5천이 더 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을 기준으로 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무빙 타겟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고정된 타겟. 우리가 물가도 오르지 않고 수명도 변하지 않고 금리도 딱 그대로인 이 세상에서는 자산을 기준으로 네. 하면 괜찮은데요. 금리도 변하고 물가도 변하고 수명도 쫙쫙 그렇죠. 타겟이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산을 기준 으로 하면은 타겟을 완전히 벗어날 위험이 있다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래서 로버트 머튼 내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로버트 머튼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 관련된 사업도 하고 그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은퇴 설계는 미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이분이 쓴 글을 보면은 자산 관점에서 소득 관점으로 반드시 관점을 그렇게 가져야 한다 이야기를 네네. 했거든요. 아. 저는 이게 이제 금리가 많이 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명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관점을 네. 우리가 자산으로 보던 관점에서 소득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나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퇴직을 했을 때 얼마의 자산, 얼마 돈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나는 퇴직을 하고 나서 내 자산에서 매월 얼마의 소득을
창출해야 하느냐 이걸 네. 계산을 해 이걸 목표로 해야 되고 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고의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는 네. 것입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아 자산과 소득을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출이라는 것이 소득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네. 나한테서 나오는 이것도 자산이라는 스톡에서 그냥 머무르지 말고 네. 여기서 나오는 인컴을 가지고 지출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지출을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자산과 예. 지출을 맞습니다. 매칭시키니까 예. 우리가 ALM 관리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에셋과 라이어빌리티 해가지고 다 스톡 차원에서 할인을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계속 네. 이 두 개의 차이를 없애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만일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캐시플로 둘을 매칭시키는 것이 제일 CLM. 좋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CLM은 뭐예요? 그러니까 ALM이라는 네. 게 자산부채 매니지먼트거든. 네. 자산과 나의 부채를 잘 매니지먼트하면 네. 스톡 개념으로 네. 보는 거죠. 스톡 개념으로 한다는 네. 건데 사실은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캐시플로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채권에서도 유형 관리할 때 사실은 제일 확실한 방법이 캐시플로우를 매칭시키는 그렇죠. 방법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할인을 해서 가격을 하고 듀레이션을 계산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서로의 플로우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우리의 부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채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매월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을 써야 된다면은 이건 나의 부채인 것입니다. 네네. 뭔가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캐시플로우 부채를 매칭시키는 것은 자산에서도 플로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내가 300만 원 나의 자산에서 소득을 얼마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를 만들어내야 될까 이 부분을 자꾸 고민을 하셔야 그러네요. 된다는 거죠. 스탁 개념으로 우리가 ALM이니까 Asset L, liability, 예. 자산 부채를 매칭시킨다는 건 옛날부터 많이 익숙한 용어인데 근데 이제 이 liability가 사실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예.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수명 연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쭉 되다 보니까 asset, 스탁 개념으로 asset으로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liability도 사실 캐시 플로우 아웃이면 네. 캐시 인플로우를 거기다 딱 매치시키는 그 노력을 미리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제 친구들도 이제 옷 벗고 이제 나오는 친구들인데 그래 뭐 집 빼고 얼마나 있나? 이렇게 항상 물어봐. 그럼 당당하게 얘기한다. 네. 여기서 10억 모았어. 성공했어. 그럼 얼마 나오나? 그럼 1,000만 원 나오는 거야. 1년에. 네. 1년에. 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랑 쓰는 소비 요것만 이제 맞추면 사실은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개는 네. 자산을 헐어서 쓰면서 그게 이제 내 사망하기 전에 똑 떨어지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네. 그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지 자산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 이런 것만 가지고 생활비가 만들어지는 건 너무 높은 목표 아닐까요?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알기 쉽게 제가 인컴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흘러쓰는 것도 캐시플로우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매칭이라는 것은 꼭 배당과 이자만 갖고 원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금과 배당 이자를 같이 이제 안 분해서 해서 나의 수명과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것, 플로우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요. 아까 제가 우리 김동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라이빌리티라는 것이 우리가 수명의 편차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라이빌리티 변동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캐시플로우로 매칭하는 것이 훨씬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금 하신 것이 이제 캐시플로우를 도대체 어떻게 매칭해야 하느냐 네. 이런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노하우 이슈인데 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대부분 자산 사고방식입니다. 내 집은 얼마 있냐 내가 지금 모아놓은 자산은 얼마 있냐 왜냐하면 네.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을 이제 자꾸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네. 내가 집이 있으면은 이게 주택연금을 들면은 이게 플로우로 얼마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3억 원 지금 집 같으면은 네.
만 70세 주택연금을 받으면 월 한 9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택을 한 3억짜리, 6억짜리를 가지고 있다면 아, 내가 여기서 70세부터 받으면 플로우를 한 180만 원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자기의 자산에 대한 플로우 개념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6억 원을 가지고 있다. 6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월 2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 이런 이제 플로우 개념으로 자꾸 그렇죠. 생각하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제가 이제 금이 위험 자산인가 안전 자산인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산 개념과 플로우 개념으로 볼 때는 위험의 개념이 또 달라집니다. 아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벌써 아신 것 같은데 예, 예. 돈 안 나오잖아.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파이낸스에서 리스크 프리 애셋 무위험 자산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3개월 국채를 무위험 자산이라고 국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냥 예금이라고 그러죠. 뭐 네. 예금도 우리나라는 그 무위험 자산인데요. 그런데 플로우로 보면은 예금이나 3개월 국채가 제일 리스키한 자산입니다. 제일 리스키하다고요? 예. 왜냐하면 금리에 따라서 플로우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요. 금리가 10%일 때는 1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연 1000만 원이 나오지만은 금리가 1%로 떨어지면은 연 1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로우 개념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하다고 자산 개념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예금이라든지 3개월 트레저리 빌 같은 게 위험한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년 만기 물가 20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가 있다 그러면은 가격 변동이 크죠. 근데 자산 개념에서 보면은 위험한 자산입니다. 근데 플로우 개념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전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연동돼서 쿠폰이 오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플로우 개념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 공적 연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수명까지 매칭을 시켜주고 물가까지 매칭을 시켜주니까 국민연금 같은 그렇죠. 거.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산 개념으로 볼 때, 네. 그 다음에 플로우 개념으로 볼 때, 그 어떤 자산의 위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은 노후에 대한 준비는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제 예금, 부동산, 자녀.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노후 대비용이었습니다. 일단 자녀 세 번째 거는. 자녀는 아셋이라기보다는 라이빌리티니까 예. 일단 제외. 자녀는 코스트 아니에요? 코스트? 아 옛날에는 저희들 선배 세대까지 선배 세대들은 예. 아 애들 키워놓으면 예. 애들이 용돈도 주고 나 공양하겠지 예. 이런 기대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는 이제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더 이상은 이제 부채지 부채 라이빌리티. 그래서 이제 70대 80대 저희 선배 세대들은 이제 이 세 가지가 노후 대비였는데 우리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 세 가지의 프레임을 다 바꿔야 됩니다. 네. 그게 일단 제일 큰 부분이고요. 제일 네. 먼저 프레임 바꾼 거는 이제 자녀. 방금 다 말씀하셨듯이 이야기하자마자 이거 코스트 아니냐, 뭐 네. 라이빌리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많은 베이비 부모들은 이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이제 부동산. 예금하고 부동산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나의 노후를 준비해 주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빙 타겟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더 리스키 애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30년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네. 주식이 낫겠느냐, 예금이 낫겠느냐? 이 질문은 어느 게 더 리스키 애셋이냐? 항상 예금이라고 100% 그렇죠.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근데 예금 금리가 예를 들어 5% 이상일 때는 뭐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예금 금리가 변동도 있고 이다 네. 지금처럼 이제 0% 0% 금리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플로우가 들쭉날쭉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플로우가 많아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플로우가 줄어들고요. 이 한마디로 천수답이거든요. 지금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금융상품으로 내가 플로우를 고정을 하는 네. 것이 아니라 그냥 천수답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예금 중심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노후의 긴 노후를 볼 때는 좀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플로우가 나온 걸로 계속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요즘에 이제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한때 우리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나고 나서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 등등 하면서 플로우 개념으로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컴 잘 나오는 걸 네. 하다가 금리가 뚝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쑥 오르면서 또 이게 쑥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이제 가격 개념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이렇게
이 개념으로 가격 개념으로 자꾸 오르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노후에는 이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국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제로금리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예금과 부동산에 관련된 이 프레임을 그리고 자녀, 뭐 자녀는 이미 이제 다들 동의를 하시니까요. 예금과 부동산 이 프레임을 좀 이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 프레임이 당장에 바꾸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관념을 바꾸려면은 사실은 상당한 경험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릴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제 근데 시장이 바뀌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에 관한 프레임, 이 프레임들이 우리가 플로우에 관한 그러네요. 부동산 수탁 개념으로 보면 내 집이 원래 10억이었는데 15억이 됐으니까 수탁이 50% 인해서 됐는데 사실은 정부가 계속 중과세를 하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네. 수탁은 증진했는데 수탁만큼 캐시플로우는 또 네거티브하게 되니까 네. 우리 김경록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지. ALM 차원에서는 되는데 네. 네, CLM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캐시플로우가 이제 네. 잘 안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캐시플로우를 나오게 하는 자산으로 자꾸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게 좀 불리한 것입니다. 만일 이게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서 가격 차익분이 나의 캐시플로우로 계속 작용을 해준다면은 네. 이제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는 자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자식이나 뭐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서 그럼 뭐 어떻게 뭘로 바꿀까요? 제가 저는 이 프레임을 딱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연금과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와 이제 연금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연금과 투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프레임이고 이제 두 번째 프레임이 투자. 이제 네. 글로벌 프레임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국내에 많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글로벌로 프레임을 바꾸자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예금과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연금과 투자로 바꾸자는 것인데 뭐 일본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연금이 자식보다 효자다. 뭐 우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연금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이야말로 무빙 타겟을 따라가는 제일 좋은 그 자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의 연금은 종신연금을 한다 그러더라도 민간은 이렇게 종신연금을 국가처럼 싼 가격으로 싼 보험료로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수명이나 금리가 변했을 때 국가는 제도를 바꾸면 되지만은 민간의 보험회사는 계약자하고 새로 계약해서 바꾸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은 항상 종신연금을 디스카운트를 과다하게 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싫어하는 거죠. 도대체가 차라리 내가 운용하겠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종신연금을 제일 이렇게 그래도 효율적 이고 좋은 조건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이제 공적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탄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연금 맞벌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연금을 추가 납입해 가지고 연금액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 받는 그 기간을 연장을 해서 연금액을 늘린다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뭐 임의 가입이나 임의 계속 가입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네, 국민 재테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가입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금이 그래도 그 수명의 편차가 극강으로 이렇게 커지는 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무빙 타겟을 하는 좋은 자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오는데 일반 사람들도 이 부분을 늘릴 수 있으면은 가급적 그거부터 이제 마련하는 것이 제가 중요한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돈이 좀 급하니까 뭐 최대한 하여튼 들려려고 하는데 그건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연금에 대해 이제 그 뭐 불신도 사실은 많습니다. 있죠. 예. 이게 이제 제일 대표 선수예요. 근데 안 내려고 그래. 세대마다 다릅니다. 30대는 불신이
심하고. 근데 정프로 나이는 이제 슬슬 네.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될 나이로 가고 있어. 아, 그런가요? 응? 10년 전에 정프로가 아니야. 아, 난 뭐 너무 멀리 남은 거야. 뭐 그래도 저는 둘 다 맞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50대, 60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연금 그래도 나는 국가가 주는 연금이 좋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연금 수익 배수가 아직 좋으니까요. 높으니까. 네, 예. 좋으니까 그러고 30대가 갖고 있는 생각 둘 다 맞습니다. 저렇게 퍼주다 보면 당연히 고갈이지. 네, 예.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그래서 연금 제도는 바뀌어갈 겁니다. 이미 유럽이 다 바뀌어갔고요. 80년대 그러면서 바뀌어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이나 스웨덴은 아예 그때 안 바꾸더라도 자동화 장치로 넣어놔가지고. 법을 안 바꾸어도 연금액수가 변하게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기대수명 길어지면은 받는 연금액 줄게 받다가 예예 자동 장치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다음에 그 근로 소위 말해 생산하는 인구가 줄어들면은 또 역시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어들게 연금 수익률 줄어들면 또 낮아지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독일이나 여기서 만드는 조건은 이제 두 가지거든요. 이제 일하는 사람의 인구가 줄어들 때, 네. 그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명이 길어질 때, 이때 이제 연금액을 이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근데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건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무빙 타겟을 못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무빙 타겟을 맞추긴 하는데 예. 무빙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다가 이게 조금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금 제도는 조정을 하더라도 공적 연금 제도는 조정을 하더라도 왕창 없던 식으로 아주 쓸모없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더라도 여전히 민간의 종신연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정도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조건이거든요. 항상 예. 지금까지 서구 사회 그 경험이 그랬습니다. 네. 저희들은 어떻게 할지는 저는 이제 아직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 경험을 미루어 보건대 국가는 적어도 그렇게 행동을 해왔다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저기 저 부유층들 많이 모여 계신 곳에 가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요즘에는 조금 그 분위기가 바뀐다고는 들었는데 예전에는 이른바 부유층들도 부유층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전업주부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임의가입을 허용하거나 심지어 권장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부가 저걸 권장할 리가 없는데 예. 자꾸 권장하는 게 불안하다. 수상하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재테크 전문가들은 저거 아주 좋은 겁니다. 꼭 가입하세요. 예. 라고 조언을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뭔가 함정이 있다 이거 하면서 어느 모임인 거야 이게? 의심 모임이나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회장님들 모임이구나. 의심 변심 욕심.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연금제도가 연금이 고갈되고 나면 이거 이제 좀 덜 받읍시다 이런 컨셉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모든 국민들이 지금 받기로 한 것 중에 10%씩만 좀 줄여서 받읍시다.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저소득 지금 좀 더 자 주고. 지금부터 이제 각자 자산가 소득가. 자산이 이거 이상 되면 미안해. 이게 연금이라는 게 나중에 노후에 가난할 거에 대한 보험 같은 거라서 같은 사고에 대비한 네. 보험이라서 가난해질 염려가 없는 당신은 자동차 사고 안 나면 보험금 안 주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안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임대소득부터 각종 개인연금 소득, 배당소득 막 다양하게 있겠죠? 네. 그것도 어차피 다 오픈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데 무슨 국민연금을 받으세요? 양보하세요? 라고 할 때 그렇게 바뀌면 다른 분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키고 합리적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한 게 아니라 잘한다 맞아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 공평하게 나눠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붙는 거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황의정성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산탄총이라고 총알을 여러 총알을 쏴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진짜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모릅니다. 전혀 논란만 계속 논의만 하지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해서 내가 그 돈 넣은 것들의 상당 부분을 그렇다고 원금 이상 빼앗지는 절대 않을 거니까요. 그 정도로 내가 크게 수익이 없다? 아 그러면은 그때는 또 다른 것들로 마련한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좋을 때 좋고 내가 아주 오래 살았을 때도 물가에 연동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받게 될 때는 이게 이제 그런 베니핏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에서 확실한 거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전 것들은 그것을 이제 산탄총으로 좀 쏘아놔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 임의가입을 허용하게 된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50대 60대 주부들이 혼자 이제 안 벌고 있다 보니까 예. 1가구 1연금을 이전에는 국민연금이 목표를 했다가 이제 1인 1연금으로 목표를 바꾸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이제 목돈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 왕창 몰려가지고 됐다고 정부도 한편으로 보험료는 많이 들어오지만 한편으로 또 놀란 것이죠. 이게 비판도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입 연도도 10년 이상 뭐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제한을 이제 하게 된 것인데요. 정부도 뭐 꼭 그게 그거는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세월이 흐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임의가입하는 사람도 금액을 적게 넣으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고민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계속 이걸 따라가면서 이제 제도를 수정하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1년이 다르게 막 계속 새로운 제도가 나옵니다. 이제 경력 단절 된 사람들의 추후 납입 제도라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주택연금 제도도 그렇고 한 1년 지나고 나서 국민연금 제도와 주택연금 제도 보면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금을 가지고 갬블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갬블? 예, 연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도박할 게 뭐 있어요? 도박을 하죠. 이제 제가 자기의 목숨을 두고 도박을 합니다. 연금을 들 때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야, 그 한 5년 연장을 하면은 36% 플러스 알파가 더 많아지는데 좀 수급하는 걸 연기를 하면은 나중에 한 70, 80 되면은 금액이 훨씬 많아지고 100살까지 살면은 금액이 훨씬 많아지는데 네네. 이 장수에 대한 대비로서 이게 훨씬 확실한 거 아니냐 그렇죠. 하면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수긍은 하면서 결론은 연기를 안 합니다. 연기를 안 하면서 하는 답이 뭐냐면은 내가 일찍 죽으면은 어떡할 건데?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두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찍 죽으면은 연금이 든 게 손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연기한 게 손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내가 일찍 죽을 거냐? 일찍 죽었는데 그게 진짜 손해인지. 그러네. 살아 있는 게 리스크네. 맞지. 자동차 가입하면서 사고 안 나면 어떻게? 그래서 그러네. 종신연금이라는 것은 이게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네. 내가 가만 생각해서 내가 사주도 보고 뭐 여기까지 저기 가서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하니까 내가 좀 빨리 죽을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뭐 임가입도 하지 않고 뭐 갬블리네, 예 빨리 받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건 이제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이제 90이신데요. 진짜 이 나이까지 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셨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때 뭐 한 30대 이럴 때는 한 60대면은 사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대부분이 그때는 이제 장신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이게 더 크다는 거죠. 그 전 세대는 이제 영양이라든지 이런 환경의 개선으로 수명이 길어졌는데 우리 세대에 와가지고 수명이 긴 것은 이제 테크놀로지로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프를 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네, 저도 오래 살 거라고 저 머리로는 안 믿겨져요. 계속. 나도 한 90살 되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설마 살겠나 생각하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 세상이 다르게 많이 움직이는 것이죠. 김용옥 대표님 자제분이 한 20년 있다가 우리 아버님이 네? 110세까지 사는 게 상상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지. 저희 아버님. 혹시 아실 텐데 김경록 대표님이라고. 예. 네, 지금 120이에요. 그래요? 그때 뭐 맥시멈 80이라고 있어. 연금도 추가 납입 안 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연금 이제 첫 번째 연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무빙 타겟으로 제일 좋은 것이니까 공적 연금에 대한 약간 불안감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제도를 수정해 나갈 겁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무빙 타겟을 하는데 그래도 좀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연금은 절대 이거를
수익성의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다 계산을 해보고 확률을 계산해보니까 내가 이때 받아서 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겠어.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주식시장이고 그렇고 세상은 모두 임의적인 쇼크를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런 혁신 국가가 연금을 하는 이유는 개인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해체해주기 위해서 연금을 만든 것이죠. 네. 개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들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국가가 내가 사람들끼리 해치를 해서 내가 그거를 해서 국가의 웰피어를 정진시켜주겠다고 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나의 수익을 좀 극대화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주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금을 가지고 갬블을 하지 마라. 자기의 목숨을 두고 갬블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좀 바닥에 좀 깔고 가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옵션처럼 바닥에 깔고 가야 됩니다. 네, 네, 네. 내가 조금 바보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끔씩 투자를 하다 보면은 조금 바보스러워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을 팔자고 그러는데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네. 다 난리가 났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좀 바보스럽게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있고 하는데요. 연금이라든지 이것은 말 그대로 바닥을 깔고 가는 콜옵션처럼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바둑에서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내가 먼저 살고 나야 상대방 말을 잡아가라는데 내가 먼저 살고 나는 것의 제일 기본이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이 잘 되고 나면 네. 특히 종신연금 이걸 잘 확보하고 나면 노후에 나의 자유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이게 안 되면 나의 자유도가 뚝 떨어지고 아생연후 살타다. 예. 아생연후 살타. 예. 나 살고 먼저 예. 그 다음에 뭐 상대를 죽이든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 질문도 그럼 드리면 뭐 조금 앞서가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뭐 앞서가는 질문 전문이라서 자기 자산을 연금으로 만들려면 어딘가에 금융회사에 맡기고 그거를 불려주세요. 예. 그리고 이 연금을 나중에 내가 사망시까지 나눠주세요.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예. 아무리 봐도 금융회사에 맡겨서 불려가는 속도보다는 내가 그냥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서 그 자산이 불러나가는 속도가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정말 그거는 개인의 능력과 선호 그리고 본인의 사주 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사주까지 본인의 운 이런 거라서 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이 뭐 잘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년, 15년 전부터 변화가 개인이 자기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 DC형 연금이라는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가는 선호가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효율적 시장이니까요. 뭐 기관이 만드나 개인이 만드나 별 차이도 없다 이런 것인데 근데 이제 저 보험사의 민간의 종신연금에서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는 이제 개인이 해줄 수 있는 역할과 집단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집단을 모았을 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임의적인 리스크는 임의적으로 툭툭툭 생겨나지만은 집단으로 모으면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제일 매력적인 요소이고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네네. 나는 패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임의성을 내가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신연금이나 변액종신연금은 그런 부분이 보험회사라는 기관이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변액연금이 이제 우리나라는 인기가 되게 없죠. 네. 되게 없습니다. 이전에 이제 거의 절세 수단으로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로금리가 되다 보니까 변액연금 중에 이제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한 1% 정도 깔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참여율을 한 3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대신 10년 이상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네네. 이제 이걸 보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이 정기예금을 들고 있으면은 뭐 한 0.6% 받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수익률이 높은데 그래서 이런 상품 근데 이제 콜옵션 형태인 거죠.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올라가는 거에 한 30% 정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거의 제일 단점은 자기의 유동성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유동성을 내가 잃어도 될 법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에 제일 장점이자 단점인 것은 유동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찾아 쓸 수 있고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빌려달라 할 때 빌려주고 돈 떼이고 하는 거에 단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게 기관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네. 위험을 모아서 패턴을 만들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것도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돈을 못 찾게 하는 거. 맞아요. 저희 아파트에 최근에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제가 12층을 걸어 다니거든요. 건강해지셨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반드시 탈 텐데 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걸어 다닐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제가 허벅지하고 엉덩이가 되게 빵빵해졌는데 걸어 다니다가 이제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죠. 나의 자유를 빼앗아서 무지 싫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자유를 빼앗은 것이 의외로 나한테 나의 노후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괜찮으시면 우리 동네 5층짜리 그 아파트 괜찮은 거 있거든요. 저 뭐 12층을 걸어 다녔으니까 5층은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아니 평생 한 번에 왜 5층짜리 왜 소리 12층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어. 아 거기는 더 강제네. 고칠 가능성도 없는. 네. 자 그렇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연금 이쪽으로 이제 하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아까 글로벌 말씀하셨죠. 아 투자 우리 나라 가계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홈바이어스가 되게 심했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이 많이 그렇죠. 증가하긴 했는데 네. 홈바이어스가 심해서 아직도 그래도 50, 60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0대는 많이 글로벌에 대한 인식이 별로 거부감이 크지 않아요. 크지 네. 않은데 50, 60대는 여전히 아직 홈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미래를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계층이 50, 60대니까요. 예. 이분들이 이제 홈바이어스 자꾸 내가 국내 쪽만 좋아하는 이 부분을 좀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절대적으로 글로벌로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상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조업 국가상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들게 되기 때문에 물론 안 접어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운 좋은 경우를 몇 번씩 겪었기 때문에 또 점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점프를 안 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보다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분산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기의 자산의 비중에서 글로벌 예를 들어 제일 국내에 집중된 자산이라 하면은 지금은 이제 주식도 해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글로벌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집중된 자산은 국내 부동산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은 해외 나가서 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국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저는 부동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투자 자산으로서 아주 좋습니다. 인컴도 플로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이걸 좀 부동산의 물건도 분산하고 부동산의 지역도 분산하고 좀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있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채를 어떻게 지역적으로 분산합니까? 아, 그거는 부동산을 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땅 상가 이렇게? 상가도 있고 물류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오피스텔 것이죠. 부동산은. 오피스텔 예. 있고 글로벌 리츠도 있고. 그렇죠. 주택으로 예.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뭐 리츠 같은 경우는 간판 같은 것도 리츠를 할 수 있거든요. 간판에서 이제 플로우가 광고료라나 플로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대부분이 집이고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상가나 뭐 빌딩 작은 거 빌딩 이게 이제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네. 돈이 많으신 분은 괜찮아요. 더 물건을 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돈을 한 뭐 예를 들어 몇 억 정도 가지고 저 주변에도 있었는데 한 5, 6년 전에 저 일산 저쪽 조금 외곽 쪽에 정말 어렵게 잘 이렇게 그 해서 상가를 하나 마련했다는 분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의 자산을 예를 들어 한 5억을 마련했다 하고 나서 이 중에 대부분을 거기 다 투자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집중된 투자라서 위험 물건도 하나에 집중되고 국내에 집중되고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우리가 좀 금융상품의 혁신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우연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금융상품의 혁신이고 금융상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 다양한 물건, 다양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성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부동산을 좀 분산해내자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예, 분산해라. 예. 그래서 여기서 플로우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그 플로우를 만든다는 게 참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데 네. 에, 여러 가지 진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플로우를 만들려면 일단 내 재산의 포트폴리오가 아주 균형 잡히게 해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 아직 한국의 50, 60대 베이비 부모들은 그래도 내가 말이야 그 지역에 그 몇 평대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 뭐가 자산 아셀로 그 자산 배분이 돼 있나 하면 집안채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집을 포기를 못 해요. 왜? 올라갈 거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 생각도 있지만 위신과 체면도 또 거기 들어가 있잖아. 예를 들면 아 시간 딸내미 오면 또 뭐 어?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 아파트도 이제 큰 평수에 사는 어르신들 내가 몇 번 알거든. 네.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아 저 너무 두 분이 너무 큰 평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사위도 오고 말이야.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집에 한 80% 놀고 있는데 어차피 면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집을 그냥 유지를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저 대표님께서 오늘 이제 주신 말씀 아마 뭐 이야기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조목조목 정말 맞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끝으로 좀 매짐을 좀 해주신다면 그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 나이가 들면서 바닥에 깔고 가야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성을 냈었는데 받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설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도 바뀌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보수화되고 있어요. 보수화 연금 뜨는 게 무슨 보수화예요. 야, 오늘 매진 말씀 주신다면요. 네. 네. 연금 제도는 뭐 반드시 바뀌겠죠. 뭐 그거는 그렇게 돼야 젊은 국가가 유지가 되니까요. 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이제 제가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은퇴 쪽에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버트 모턴도 우리나라에 자주 왔었죠. 그리고 네, 이제 윌리엄 샤프도 이쪽 일을 많이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윌리엄 샤프가 한 이야기가 이게 참 이제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Retirement planning is not a fantasy land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설계는 판타지 랜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설계사가 와서 은퇴 설계를 해줄 때 몇 살 퇴직하세요? 몇 살 네. 기대 수명은 몇 살입니다. 얼마 버세요? 재산 얼마 되세요? 해서 예쁜 그림을 그려줘요. 딱 지출 얼마 이렇게 얼마. 전혀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윌리엄 샤프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노후에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프기도 하고 맞아요. 자녀가 갑자기 돈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랜덤 피약이 많이 터지는 거죠. 내가 살기로 한 것보다 훨씬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판타지 랜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윌리엄 샤프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수명에 대해서 그렇게 확 편차가 커지는 때가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명에 대한 편차도 확 커졌기 때문에 진짜 판타지 랜드가 아닙니다. 무빙 타겟입니다. 무빙 타겟이 되어버려서 이걸 그렇게 너무 이제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금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뭐 여러 가지 본질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보험 옛날 화재 보험도 그랬고 선박 보험도 그랬고 그랬겠지만은 금융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런 임의적으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리스크를 자꾸 우리가 패턴화시켜서 이 부분을 우연성을 없애주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금융 상품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콜옵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밑에 플로우를 까는 것이 연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콜옵션 위에를 자기가 수익의 기회를 넣는 것이 이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분산을 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없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입니다. 우리 가계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자기 집안채 가진 것은 저도 뭐 전혀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집안채 이외에 내가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글로벌로 물건과 그리고 지역을 분산하고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 플로우를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 개발되어 있는 이런 금융 상품만 우리가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대비를 하셔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무빙 타겟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그 다양한 금융 상품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산탄총알입니다. 그 총알 하나가 아니라 총알 네네. 몇 개를 가지고 타겟을 이렇게 이제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물 같은 거죠, 그물.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김경록 대표님은 네. 자주 좀 오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노후 저도 이제 강의를 몇 번 들었거든. 네. 노후 생활에 대한 강의를 몇 분의 강의를 몇 번 들었는데 갖고 있는 인상이 뭐냐면은 똑같은 얘기 하신다. 네? 예화만 조금 바꿔가지고 네네네. 똑같은 얘기 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한 번만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김 대표님은 워낙에 이제 금융시장에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자꾸 이게 무빙 하신다. 네. 아, 끊임없이 네. 연구하시고 콘텐츠가 무빙 콘텐츠야. 네. 자, 이제 여러분은 스나이퍼가 아니라 산탄총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종종 우리 대표님 모시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전략들도 한번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구체적인 건 또 계속 해 주십니까? 계속 해 주셔야죠. 한 번에 끝낼 수 없어요. 나도 오늘 좀 구체적인 걸 여쭤봐야 되나 뭐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제 시간에 좀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경록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